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로써 1박 2일간의 조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순방지인 미국 뉴욕에 도착합니다. 강희연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미사에 참석했습니다.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습니다. 이어서 윤 대통령은 조문록을 작성했습니다. 여왕의 명복을 빌며 영국 왕실과 국민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. 앞서 윤 대통령은 첫날 웨스트민스터홀을 찾아 여왕에 관해 참배를 하려고 했지만 취소됐습니다. 교통사정상 오후 2시에서 3시 이전에 도착한 정상만 참배가 가능했단 겁니다. 윤 대통령은 런던에 그제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교통사정이 좋지 않았다며 대신 조문록을 작성하도록 영국 왕실의 안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윤 대통령은 영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용사인 빅터 스위프트 영국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했습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해외 순방 시 해당 국가의 참전용사가 있으면 만나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. 영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으로 향합니다.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양자회담 등 미국에서의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 영국 런던에서 JTBC 강현입니다.